제품 좋다고요? 네네. 요새 제품은 우리 민창균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전 제품 네.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생일인데 몸베베들이랑 좋은 시간 이렇게 보내면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형한테도 이 마지막 축하까지 받고 좋네. 그래, 내가 마지막 축하야? 그건 이제 내가 형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안 걸면 마지막이 되겠지? 아, 근데 다른 멤버들한테도 혹시 전화했니? 했는데 한 명이 안 받았어.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할게. 한 명만 안 받았어? 아니면은? 형이 지금 두 번째야, 지금. 내가 두 번, 첫 번째 누군데? 그것도 얘기 안 할게. 그거는 형은 너무 섭섭해. 그러니까 알면 또 서운하니까. 어쨌든 받은 사람이 형이잖아. 그렇지. 그게 중요해. 그렇지. 그게 중요해. 그래. 우리 창균이 몸베베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고마워 형. 알겠어. 그래. 어. Love you. 어, 들어가자. Love you. 여러분, 주원이 형 있습니다. 그러죠. 네. 다음에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이니까, 이렇게 세팅된 조명, 그리고 준비된 얼굴, 준비된 장소, 이렇게 처음을 이렇게 오피셜하게 좀 이쁘장하게 시작을 했지만 라이브 방송을 종종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제 제가 아는 라이브 방송처럼 이게 얼굴에다가 이제 들이미는 그런 각도를 좀 해볼게요. 댓글 좀 읽어볼까요? 아, 오늘의 TMI! 제가 요새 본 그 시리즈라고 하면 이제 제가 시리즈를 거의 몰아서 보거든요? 저는 일단 그 솔로지역 2 봤고요. 그리고 더 글로리 봤고요.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봤습니다. 근데 15화까지 재밌게 보고 있다가 마지막 화에서 조금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뭐 그렇게 봤습니다. 저 몰아서 봤습니다. 저는. 저는 오늘 뭐 먹었냐면요. 누가 질문하는 게 아닌데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미역국은 본가에서 먹었으니까 그 수비드 샐러드 파스타 먹었습니다. 맛있어서 먹은 거예요. 식단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 생일 축하 멘트 중에 기억 남는 거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이제 저의 오랜 팬들 중 몇 분이 그런 말을 해주세요. 이제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또 다른 세계를 알아간다라는 뜻인데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라는 세계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 좋다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 뭐야? 몸베베 광팬. 여러분 뭐 포토 타임 오케이. 보통 라이브 방송 이렇게 안 하는데. 그 이제 오피셜이니까 좀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이제 슬 마무리를 할까 봐요. 작년 생일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네이버 나우에서 제가 작년 생일은 기억이 나요. 그 생일 그 최근 생일에 근 그니까 생일 날들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전환점을 줬었던 게 제 생일날에 했었던 이제 네이버 나우 심야 아이돌이었었는데 그때도 좋고 올해도 좋지만 올해는 확실히 좀 이렇게 엄청 무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요. 네, 마음이 편하고 가볍습니다. 이 검은 토끼 띠에 해 제가 토끼보다 좀 크긴 하겠지만 그 한번 높이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자신일 거예요. 생일날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축하를 받고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좋았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저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는데 그분들 눈에 진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한 번도 안 본 사이일지라도 또 많이 응원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올해 시작을 이제 1월달의 말이죠. 이제 거의 1월달도 지나가고 있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잘 지내보죠 우리. 뭐가 됐든 간에 같이 합시다. 어디서든 봐요. 우리 언제든 봐요. 저는 작업 열심히 해서 좋은 활동으로, 좋은 앨범으로,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계시는 많은 그 해외 분들도 Happy New Year, Wish you good luck, thank you so much for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뭐라고 그러니까 it's really hard to just pick one and just thank for that. But I just really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and always I can feel you. I know what you're saying and I know you always support me wherever you guys are and just wait for me because I'm working on it for my album but I can't say exactly when, but just wait for it. Let's see what happens.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배웠어? 뭐 활동하면서 뭐. 다 하죠.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쉽죠? 안 아쉽나? 아쉬운 거 자주 와요.